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입니다. 새해 2023년도도 벌써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인트로 나간 동영상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희 새해를 맞아서 저희 제작진들이 만든 동영상인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각오를 다지면서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들어오셔서 성원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잠깐만요. 예. 오늘 들어오신 분들 제가 또 말씀드려야죠. 예. 나원나트님, 구금무님, 네. 조영수님, 인내추님, 김성수님, 사랑님, 네, 안녕하십니까? 동해루님, 황소님, 뺑준TV님, 네. 들어와서 체리님, 네. 이재명은 이긴다, 우리 대통령. 네. 이런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채팅방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효숙님, 쪽파님, 네, 보라님, 사랑디엔 이별님. 사랑디엔 이별님은 참 네임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동김, 김관동님, 이렇게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채팅방에 지금 올려주신 대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성남지청에 소환됩니다. 저희들도 9시 반부터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생각인데요. 이 9시 반에는 정치파이터의 남영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설주한 변호사 두 분이 나오셔서 함께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소환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정치파이터 시간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 방송은 저희들이 뉴스 커멘터리가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10시 반에 성남지청에 출두하기로 돼 있죠. 아마 그 시간에 맞춰서 기자회견이라기보다도 자신의 입장도 밝힐 거로 예상됩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9시 10분부터 방영되는 정치파이터 시간에 하나하나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예상까지도 한번 설주한 변호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커멘터리 뉴스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재경의 시사청담. 이재경의 시사청담에서는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선거법 개정 문제와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교육개혁을 나날이 외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연 이게 개혁인지 개악인지 아니면 과거의 후퇴인지 우리 이재경 박사로부터 정치학 박사시죠.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육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100년 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섣불리 다루면 우리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망가지고 대한민국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이 교육의 늪에서 교육 계약의 늪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문제 한번 이재경의 시사청담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이거 막아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 모실 생각입니다. 이 고발사주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죠. 이 기존 언론에는 잘 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당시에 그 고발사주권 손준성 그리고 김용 그리고 조성훈으로 연결되는 그러면서 바로 국민의힘으로 연결되는 이 라인에 계속 고발해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이거야말로 진짜 국기문란이고요.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농단한 사례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공수처 수사도 흐지부지하고 검찰이야 그다음에 검찰 수사야 뭐 두 말할 나이가 없겠죠. 거기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한동훈 현 정권의 핵심들이죠. 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이진동 기자 뉴스버스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취재해왔고 특종을 만들어냈던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모시고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지청 출두에 대해서
우리 민주연구원의 남영희 부원장 그리고 설주한 변호사가 출연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장 PD가 준비한 쇼츠부터 좀 보고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츠 틀어주세요. 윤석열 네. 대통령은 무인기 한 대당 우리 쪽에서 무인기 두세 대 이상을 북으로 올려보내라 라고 하면서 네. 작전을 각오해라. 네. 이게 좀 심각한 게 예. 우리도 무인기를 위로 올려보내게 되면 이게 유엔 그 사령부 협의에서 했던 거랑 위배되는 게 정전협정하고요. 정전협정이 예. 위배가 되는 상황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북한이 우리를 침범했다고 똑같이 하게 되면 이게 쌍방과실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차를 타고 갔는데 뒤에서 와서 누가 받으면 네. 뒤에서 받으신 분이 이제 네. 예, 배상을 해야죠.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다친 내가 화가 난다고 후진 기어를 놓고 뒷차를 받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엔 안보리에 북한을 국제법으로 이렇게 제소할 수도 없는 상황을 대통령이 스스로 그것도 이제 넘어온 첫날 벌어진 일이고요. 예, 참 뭐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우리 저 정치 파이터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출두한다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쇼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도 비롯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건희 여사를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모 최은순 이 주가 조작 사건 공판 과정에서 이 김건희에 대한 그 정황과 증언들이 연달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특히 공소유지 검사까지 질문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8만 주를 매도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나온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고 있지 않고요. 소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대통령 부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대통령 부인은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끝나는 겁니까? 무슨 사회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3자 뇌물자라는 걸 엮어서요. 탈탈 털어도 나오질 않는 야당 대표를 특히 대선 경쟁의 후보자였던 사람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중 지도자를 탈탈 털면서 검사 60명인가 70명인가 투입해갖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나온 건 없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전합니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